네, 윤준병 의원입니다. 우리 강정예 보훈부 상관님, 네, 보훈부 장관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께서 네. 동학농민혁명의 국가유공자 서훈과 관련된 질의를 약 10분여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용이나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관련된 내용은 꽤 설명이 많으셨으니까 내용은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임시정부에서 을밀병을 기산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 또 역사학계 주류들이 여전히 신중하고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 이 내용 때문에 아직은 성숙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동학농민혁명이 혁명으로 이렇게 명예가 회복된 지가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희생을 낳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난으로 치부되고 평가되고 폄훼됐던 내용들을 감안하셔야 된다 하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역사학계에 지금 공적 심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참여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와 얼마만큼 조예가 깊은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 소위 1962년 우리 문교부에 내규 만들던 시절에 참여했던 내규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아직도 기존의 내용에 편도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본부의 역할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을미의병과 갑오의병은 1년 차입니다. 을미의병은 인정되는데 사실상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도 일제에 의해서 사실상 국권이 침탈됐고 1895년에 민비 시해 사건도 국권이 침탈돼서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였는데 어떤 것은 반식민지로 인정하고 어떤 걸 인정 않는 것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동학농민 명예회복법에 의해서 이미 항일 무장투쟁으로 입법적으로 인정된 내용을 국가보훈부가 입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에 관련된 정의를 내규에 정하지 않고 독립유공자법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입법의 정합성, 뭐 이런 내용까지도 담으려고 하니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부의 정체성에 맞게끔 특히 보훈부는 독립운동과 국가 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의 유공자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애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법령 개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이 국회에서 잘 논의돼서 한다고 하면 국가보훈부도 그에 따른 검토와 또 사학계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에 따른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이 계엄 상황도 아닌데, 계엄 상황이 발생할 그런 발동 요건에 해당되는 사회적 여건도 아닌데, 계엄 문건을 만든다. 그러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아니, 계엄문건을 만든,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만든다면. 아니, 2017년도는 그러니까 만든다면. 지금 전혀 문건을 아니, 만든 그러니까 게 없죠. 만든다면.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12.12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보안사령관이 지휘권을 침탈해서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나쁜 악몽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회가 척결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계엄 해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있는 것이 현재 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 선배들이 해왔던 군 장성들이 해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과거에 2017년까지도 기무사령관이 그런 문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건이 있어서 어떠냐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히 군 지휘권에 있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네. 자꾸 12 이야기하는. 아니 뭐 동의하시냐고 물었어요. 뭐 그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계엄 문건.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산다고 공표하고 했겠어요? 아니 그때 촛불 상황으로 아니 44년 전에 이야기를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는 내용으로 은밀히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아니, 개연성이 늘 있는 것이죠. 개연성은 저는 지금은 완전히 아니, 빠졌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국방부 장관 얘기니까 그렇게 없도록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인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걸 모독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인식이 되게끔 만들어온 게 우리들이었다라고 자각도 하고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때 그 문건도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 우리 원전과 관련해서 지역 자원시설세 뭐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논의를 해서 네. 입법적인 보완을 일부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완하면서 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지역 자원시설세 수혜 대상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했고 대신에 현재 현실적 제약 때문에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행안부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우리 행안부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셨나요? 행안위원회요? 예. 그때 최근에는 없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법률 다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약속을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안 됐으면 네. 다른 데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네. 같은 범죄에서 방안이 마련돼서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어제 제가 국고 채무 부담 행위와 관련해서 네. 국가재정법 25조에 따라서 법률에 따른 것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감사원에 관리되고 있는 게 있느냐 물었더니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결산검사. 그러면 자료가 없다는 내용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그 결산을 하면서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아니 당연히 있어야죠. 그 내용들 결산을 하면 채무 부담 행위를 법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영역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국가 채무 부담 행위가 총 국가에 얼마가 발생했고 예산을 통해서고 예외적인 내용을 어떻다 하는 내용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하면. 그러니까 이제 결산서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해가 결산을 통해서 감사 결과로 지적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근데 저희들은 해가 지적은 뭐 지적 사항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현재 상태에는 감사원 내용으로 보면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처분이나 감사 일단 하여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구체적인 사항은 좀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재부에도 다 요청했으면 꼭 확인하시고요. 감사원도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그 내용과 관련된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 그건 지적을 해 주시면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인천 동구 미추홀갑 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